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월 5일 금요일 외교부에서 콩시엔요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북핵 문제 관련 한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라이트하우스 윈모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난번에 화주가 네덜란드 트라피우라라고 밝히셨는데 트라피우라 측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트라피우라는 송아인일 뿐이고 실제로 물건을 건네받는 수아인은 따로 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 수아인 업체랑 국적이 확인되신 게 있으신지, 북한과 연계된 여부 확인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라이트하우스 윈모호 관련 우리 정부는 그간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선화증권 등을 토대로 관련 사항을 대외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설명 이후에도 화물의 실제 소유 관계 등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데일리 한국 이정현 기자입니다. 그 우리 측에서 남북 고위급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공개적으로 외교부가 한미 간 조율을 했다는 게 제대로 됐냐고 질타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핵 북한 문제 관련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신년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양국은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VOA 김형진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기 한미 연합 훈련을 평창 패럴림픽 기간 중 실시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의 대화 재개가 그 한미 동맹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또한 그리고 북한의 그 비핵화 시키는 데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요, 현재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요,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관련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북핵, 북한 관련 정책 공조와 조율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는 그간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원칙 하에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네, 김동연 기자님. 네, 오늘 조간 신문에 보면은 그 미국 고위 당국자 발로 미국은 이제 한국 북한 대표단 그 올림픽 참가 비용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국제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소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 건지 좀 질문을 다시. 네, 그러니까 오늘 조간에 보면은 이제 미국 고위 당국자 발로 미국은 이제 한국의 그 북한 대표단 올림픽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비용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답변 관련해서는요. 제가 다른 기자분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미 그 우리 입장을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데일리의 전경훈 기자입니다. 어저께 미국 프리비컨에서 중국 공산당 판공청에서 나온 기밀 문서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거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중국이 북한한테 핵 개발을 중단하면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오늘자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는 미국 국무부 출신 분하고 그다음에 북한 외무성 쪽하고 베이징에서 비밀 접촉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두 건에 대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국 외교부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나 통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미 양국 또 한중 양국은 북한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데일리안 이배훈입니다. 남북 대화를 계기로 한국은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좀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현재 외교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쌍중단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문 기자님. 예, 헤럴드 경제 문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석간 기사도 그렇고 조간 기사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다음 주 내로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외교부에 대한 입장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그 사전에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는 게 사전 협의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선후 관계를 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는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북 고위 대화를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미국 쪽에 그 관련된 사안을 얘기를 했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지난번 엊그제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남북 간의 접촉과 관련해서는요, 그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관련된 위안부 문제 관련된 우리 정부 방침을 언제쯤 정할 것이냐 내주까지 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예 그. 제가 그 남북 고위급 대화 사전 조율 여부를 또 여쭤본 이유가 그 강 장관께서 오늘 모두 발언을 하실 때 마크 네퍼 대사대리랑 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이 자리에 속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표현이 in short notice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접촉을 했는데 바로 이제 답변이 왔다라는 의미인 건데 그러면은 그 오늘 그 강 장관께서 접견하셨던 자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일정이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 외교 일정이 정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같이 그 구체적으로 뭐 이게 언제 결정된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고요.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의 유승진입니다. 그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후속 대책 4주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강정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강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할머니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할머니들과의 만남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신 게 있으시면 좀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 관련 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우리 장관의 피해자와 또 관련 단체 등과의 면담 일정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분들께서 비공개를 희망하시는 만큼 구체 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SBS 유성재입니다. 짧게 그것과 관련해서 부록 같은 질문인데요. 그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에서 열리기로 하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4월로 하자고 일본 측에서 뭐 제의가 온 게 있나요?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일중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주최국이 일본 측입니다. 따라서 일본 측이 일정 조율을 위해서 나머지 두 국가를 접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네. 아까 저 한중 북핵수석 대표 협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쿵시안유 부부장이 언제 방한하며 그리고 그 이분이 그러니까 북핵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맥락에서도 관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이를테면 우리 기자 폭행 당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도 이번 방한 계기에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콩시엔요 부부장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는 별도로 임성남 제1차관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계기에 국빈 방중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자폭행 사건도 그러한 현안 중에 하나로서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동현 기자님. 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그 오늘 그 북한 외곽 선전 단체들이 하나같이 저기 한미 연합 훈련하고 전략 전술 핵 배치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남북 대화와 향후 행사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강 장관은 오늘 주한미 대사 서리를 만나면서 비핵화와 남북 대화는 분리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아침에 나온 반응이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우리 강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주한미 그 대사 서리하고 만났을 때 이제 비핵화 문제와 저기 남북 대화는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속 북한 측에서는 계속 이제 한미연합훈련 등을 연계해서 저희 남북 대화를 지금 성과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그 북한이 나온 입장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입장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그 목표 달성 또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